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퀼트 북 커버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41mm, 높이 16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시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위드는 241mm, 하이트는 166mm,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합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235mm, 하이트는 16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는 3, 버티컬 디바이더스도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 상단에 얼라인 패널을 꺼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그리드가 옮겨진 것을 확인합니다. 컨트롤 1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합니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그린 모든 대각선을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Alt,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 잠금을 모두 해제하고 Ctrl, A를 눌러 지금까지 그린 모든 선을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스트로크 색상은 임의의 빨간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옵션 창이 트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퀼트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창의 빈 공간의 배경색을 회색에서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배경색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흰색 화면으로 옮기고 타입 툴을 선택하여 빈 공간에 퀼트를 입력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폰트를 교체합니다. 크기는 70포인트, 선 두께는 4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글자를 선택하고 면색을 C30, M100, Y60, K15로 설정합니다. 선색도 역시 같은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타입, Create Outline을 선택하여 글자 속성을 일반 오브젝트로 변경합니다.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Ctrl B를 눌러 글자 뒤쪽에 겹쳐서 붙여넣기 합니다. 스트로크는 8로 설정합니다. 선색을 C0, M0, Y0, K40으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 속성을 면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창을 최대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스트로크는 1로 설정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짧은 가로선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선 하나를 더 복사합니다. 두 개의 선을 모두 선택하고 선색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배경과 선이 모두 흰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사용했던 View Overprint Preview를 잠깐 해제합니다. Window 브러시수를 선택하여 브러시 패널을 열고 두 개의 가로선을 브러시스 패널로 드래그합니다. New 브러시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패턴 브러시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패턴 브러쉬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스티치라고 적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정의 브러쉬 패턴을 등록합니다. 브러쉬 패널에서 등록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넘기시고 자주색 글자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F를 눌러 글자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등록된 정의 패턴을 클릭하여 스티치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타이틀을 확인하고 작업 도중에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꽃잎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꽃잎 하나를 그리기에 Ellipse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빈 공간에 세로가 긴 타원 원을 그립니다. 면색은 C0, M10, Y35,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위쪽과 아래점을 클릭하여 뾰족한 점으로 만듭니다. 이어서 타원 안쪽에 꽃잎 장식을 그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n 툴을 선택하고 끝이 뾰족한 반원 모양 하나를 그립니다. 반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여 반대 방향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두 개의 반원이 그려졌습니다. 면색은 임의 색상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뾰족한 타원과 두 개의 반원을 모두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Shape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로 설정하여 타원에서 안쪽에 반원 두 개를 잘라냅니다. 다음과 같이 꽃잎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꽃잎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클릭하여 Alt을 누른 채로 가장 아래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D를 눌러 같은 각도로 꽃잎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꽃잎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앵글을 마이너스 45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D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다음으로 꽃잎 아래에 장식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여 꽃잎 왼쪽 아래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펜 툴로 곡선 두 개를 더 그립니다. 곡선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이제 문양 가장 아래 위치한 모양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양까지 다 그린 후 셀렉션 툴로 모두 한꺼번에 선택하고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넝쿨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면색을 C30, M50, Y80, K1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선택을 모두 해제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면색을 없음, 선색을 C30, M50, Y80, K10으로 설정한 후 줄기에 달린 잎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를 모두 그렸으면 모두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완성된 넝쿨 모양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3개 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하고 Alt를 누른 채 복사합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넝쿨을 선택하고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호리젠탈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펜 툴을 이용하여 나머지 장식 오브젝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하나를 선택하고 똑같이 두개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된 장식을 회전 배치하여 넝쿨 문양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넝쿨 문양을 완성합니다. 모두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제목 타이틀이 들어갈 마름모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정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45도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마름모를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복사한 마름모 중앙을 드래그하여 두 개의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대각선의 선색을 임의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마름모와 대각선 두 개를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마름모가 4등분이 되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나씩 선택하여 색상을 설정합니다.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색상을 수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흰색 마름모를 선택한 후 두께를 10 정도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을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셀렉션 툴로 흰색과 사색 마름모를 모두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설정합니다.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두 개의 마름모를 다음과 같이 정렬합니다. 다음으로 하트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을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에 곡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시작점과 끝점을 동시에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여 두 개의 점을 수직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셀렉션 툴로 빈 공간을 클릭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다시 곡선을 선택합니다.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시작점 또는 끝점을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눌러 반대편에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곡선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이프 모드를 유나이티드로 설정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면색을 C0, M95, Y20, K0으로 설정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트를 4개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기준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옮기고 일립스 툴을 선택하여 쉬프트를 누른 채 정원을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검정으로 설정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원 아래 위치한 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원을 만듭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여 원 끝점에서 한쪽으로 드래그하여 수평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선은 오른쪽 선보다 더 길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끝점을 드래그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조인을 클릭하여 두 개의 점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다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셀렉션 툴로 곡선을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선의 오른쪽 끝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90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선을 복사한 후 Ctrl D를 두번 눌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복사한 4개의 규준선을 모두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Selection 툴로 기준선을 선택하고 하트 모양의 중심으로 가져갑니다. Align 패널에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줄여서 하트 모양에 맞게 정렬합니다. 하트와 기준선을 모두 선택하고 Align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히 정렬합니다. 기준선을 다시 선택하여 스트로크를 조정하여 적당한 두께가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을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하트와 선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를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4등분을 확인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알파벳 대문자 L을 입력합니다. 폰트와 크기를 디자인 원고에 따라 적절히 설정한 후 셀렉션 툴로 하트 왼쪽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알파벳 O, VE를 입력한 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Alt를 누른 채로 쉐이프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Alt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박 라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툴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작업창에 빈 공간을 드래그하여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을 마이너스 45도로 설정한 후 4개의 슬라이더를 만들어 줍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색상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앵글을 10도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사각형이 10도씩 회전되어 복사될 수 있도록 계속 누릅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사각형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이프 모드를 유나이티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로 합쳐줍니다. 마지막으로 패턴에 사용될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에 하트 문양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사용될 용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면색은 C10, M15, Y5, K0, 선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선 두께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당히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 속성을 면 오브젝트로 변경하고 Ctrl S를 눌러 일러스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는 241mm, 하이트는 166mm, 레졸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 수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확장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올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잠궈주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이라고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북커버 앞면에 사용될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 파일에서 cosmos.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가 열리면 Quick Selection Tool을 이용하여 중앙에 있는 코스모스 꽃잎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J를 눌러 복사합니다. 새롭게 복사된 레이어에서 이미지의 색감을 조절하기 위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Hue Saturation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컬러라이즈를 먼저 체크한 후 Hue는 40, Saturation은 20, Lightness는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Hue Saturation을 선택합니다. Colorize 체크, Hue는 40, Saturation 15, Lightness는 3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모스 배경 이미지에 필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텍스처, 패치워크를 선택하고 스퀘어 사이즈는 9, 블리프는 16 정도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가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코스모스 배경이라고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그리드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모스 배경 레이어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를 선택하여 마스크를 적용한 후 Gradient Tool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정색 배경으로 설정하고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밑에서 위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창으로 돌아가 레이어 패널에서 꽃잎만 선택된 레이어를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옮기고 Ctrl T를 눌러 크기를 조절한 후 크기에 맞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코스모스로 입력합니다. 코스모스 레이어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는 6, 사이즈는 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스모스 꽃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코스모스 배경 레이어에 오페시티를 80으로 설정하여 색감을 좀더 연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작업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튤립 배경 이미지와 벚꽃 배경 이미지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tulip.jpg를 불러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클릭하여 컬러라이즈 체크 휴는 0, 세츄에이션 15, 라이트니스 4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창은 닫아주시고 Ctrl T를 눌러 디자인 온고에 맞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튤립으로 변경합니다. 튤립 레이어 아랫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앞서 설정한 그대로 색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 이미지도 같은 방법으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벚꽃을 불러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클릭하여 컬러라이즈 체크 휴62, 세츄에이션 20, 라이트니스 3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필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브러쉬 스트로크 스펙터를 선택하고 스프레이 레디어스를 18, 스무스니스는 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Ctrl T를 눌러 디자인 원고에 맞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고정시키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벚꽃이라고 변경합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 렉탱귤러 마스크 툴을 선택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툴립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자연스럽게 아랫부분이 사라지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북커버의 앞면 배경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뒷면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커버의 뒷면 배경에 사용할 패턴용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고 패턴.jpg를 불러옵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합니다. Pattern Name 대화 상자가 열리면 패턴으로 입력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새 레이어를 만든 후 레이어 이름을 뒷면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렉탱귤러 마스크 툴로 작업창의 왼쪽 반을 선택합니다. 정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뒷면 패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패턴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옵션 설정에서 패턴 옆에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여 등록한 패턴을 찾아 선택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 스케일은 2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패턴 무늬가 입혀졌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새 패턴을 만들기 위해 파일 New 메뉴를 선택하여 New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00 픽셀, 하이트 역시 100 픽셀스로 설정하고, 레솔루션은 100,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선택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용 하트를 선택하고 Ctrl C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습니다. 작업창의 중앙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시 숨겨 넣습니다. 에디트, 디파인 패턴 메뉴를 선택하여 이번에는 하트 패턴이라고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하트 패턴으로 입력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반을 다시 선택합니다. 전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입힌 후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하트 패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옵션 설정에서 패턴 옆에 작은 화살표를 선택하여 등록한 하트 패턴을 찾아 선택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퍼시티는 100, 스케일은 6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하트 패턴 레이어에 B를 0으로 만들고 하트를 제외한 배경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다음과 같이 북 커버의 앞면과 뒷면의 배경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북 커버의 앞면에 마름모 모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아름모 문양의 흰색 부분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마름모 01로 변경합니다. 이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사색 마름모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습니다. 흰색 마름모 위에 맞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마름모 02로 변경합니다. 이제 마름모 02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 2, 사이즈는 2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마름모 0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 3, 사이즈는 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사색 마름모의 각 부분에 꽃잎 문양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를 확대하고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꽃잎 문양을 선택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시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 후 Alt를 누른 채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복사된 모든 꽃잎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머지 레이어스를 선택하여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이제 무브 툴로 Alt Shift를 누른 채 대각선 방향으로 복사하여 총 16개의 무늬를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복사된 모든 꽃잎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머지 레이어스를 선택하여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이름을 패턴 0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필로우 엠보스, 테크니크는 스무스, 뎁스는 100, 디렉션은 업, 사이즈는 2,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Ctrl V를 눌러 꽃잎 문양을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디자인 원고에 맞게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패턴 02로 변경한 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같은 옵션으로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넝쿨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툴로 Alt, Shift를 누른 채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세개더 복사합니다. 모든 넝쿨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여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고 이름을 패턴 03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필로우 엠보스, 사이즈는 2,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넝쿨 문양을 선택하고 Shift Ctrl G를 눌러 그룹을 해제합니다. 기본 패턴 하나만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앞서 했던 방법으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배치한 넝쿨 문양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고 이름을 패턴 04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필로우 엠보스, 사이즈는 2, 소프트는 0, 섀도우 모드에서 오페시티를 5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화면을 전환합니다. 방금 만든 마름모 문양을 이용하여 뒷면에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Ctrl을 누른 채 마름모 01, 02, 패턴 01, 02, 03, 04를 차례대로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한 레이어들을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본을 만듭니다. 복사된 레이어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머지 레이어스를 선택합니다. 하나로 합쳐진 레이어의 이름을 뒷면 마름모로 변경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와 모양, 위치를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렉탱귤러 마스크 툴을 선택하고 뒷면 마름모 이미지의 선택 영역을 설정합니다. 필터, 디소트, 투어를 선택하고 앵글을 마이너스 3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 효과를 확인하고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퀼트 제목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이름을 반투명 사각으로 입력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마름모 문양 가운데 사각 영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오페시티를 75로 설정하여 연하게 만듭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한 후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퀼트 타이틀을 선택하고 Ctrl C를 누릅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반투명 사각 레이어 맞게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앞면 퀼트로 변경합니다. 다시 일러스트 작업창으로 가서 이번에는 금박 라벨을 선택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앞면 아랫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금박 라벨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60, 디스턴스 2, 사이즈는 1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하트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뒷면 로브 퀼트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오페시티를 90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북커버의 중간에 옆면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설정하기 위해 뷰, 룰러스를 체크하여 눈금자가 보이도록 합니다. 왼쪽의 눈금자를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이 가이드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의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세 개의 안내선을 더 만듭니다. 디자인 원고에서 옆면의 영역과 비교하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옆면 배경 01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로 옆면 배경의 안내선 윗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장경색을 C0, M35, Y85, K0, 배경색을 C30, M100, Y60, K20으로 설정한 후 그라데이트 툴을 선택하여 선택 영역의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그라데이션을 적용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이어서 선택 툴로 중간 영역을 선택합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장경색은 흰색.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선택 영역을 지정하여 옆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모두 채운 후 일러스트 작업장에서 틸트 타이틀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Ctrl V 눌러 붙여넣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흰색 부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옆면 퀼트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하트 문양을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옆면 러브 퀼트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을 점검하기 위해 눈금자를 꺼주시고 그리드의 레이어를 켠후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잠깐 숨겨놓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두 RGB 컬러 모드로 전환하고 대화 상자에서 돔 플래턴을 선택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이름으로 입력한 후 포맷을 JPG로 설정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한 후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리티를 1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Document 메뉴를 클릭하여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사이즈, Orientation은 Landscapes,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한 후 탑은 22, 버튼은 22, 레프트 28, 라이트 역시 28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안내선의 위쪽과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에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작품 규격의 크기에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눈금자의 기준선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점이 0이 되도록 만듭니다. 줌 툴을 이용하여 왼쪽 상단을 확대합니다.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상단에 3mm를 입력하면 정확한 위치에 안내선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아래쪽으로 3mm 지점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을 확대하여 안내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에서 3mm를 뺀163, 왼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241에서 3mm를 뺀 238mm로 설정하여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확대한 후 라인 툴을 선택하여 수직으로 5mm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정확한 수직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도 5mm 길이의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재단선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로테이트 90도를 클릭하여 회전을 변경하고 안내선에 맞게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도 재단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선 그리기가 모두 끝났으면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 안내선 끝점을 클릭하여 정확하게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X는 0, Y 0, Width는 241, 하이트 166mm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갈 곳을 확대한 후 타입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글 상자를 그립니다. 북커버 뒷면 위쪽 공간에 디자인 용어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Ctrl-A를 눌러 블럭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고 색상은 C30, M100, Y60, K15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도 글 상자를 만들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하고 크기 역시 조절합니다.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글자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0, K68. 다음은 북커버 옆면에 세로 글 상자를 그려서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용어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글자 색상도 역시 변경합니다. 위에 두 개의 글자는 흰색으로 변경하고 로브 킬트는 C0, M0, Y0, K68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박 라벨 위에 글 상자를 만들어 필요한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색상 역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40, M75, Y100, K5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등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를 확대한 후 타입 툴로 글 상자를 그리고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블록 지정하여 폰트는 도듬, 사이즈는 10, 위치는 재단선에 맞춰 배치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자신의 비번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클릭하고 비번호를 입력하여 인디자인 파일을 저장합니다.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작업 폴더를 열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한 캔트지우 한 가운데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